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춘천 사랑의 교회가 독거 어르신과 청소년을 돕기 위한 사랑의 자선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춘천 사랑의 교회 더 롭스홀에서 열린 이번 음악회는 CCM 가수이자 아티스트인 헤리티지를 초청해 다양한 곡들을 선보이며 참여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여유를 가진 분들과 함께하는 게 참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누가 오시든지 아마 그분에게는 평생에 또 좋은 추억이 될 수 있고 또 아 내가 찬양하기 참 잘했다, 노래하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사랑의 교회 윤대영 목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사명은 주변을 돌보고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며 작지만 귀한 일에 동참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도한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2007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음악회는 인기 대중가수와 각 분야의 유명한 예술인들을 초청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